충정실력 32권, 충정 13년, 6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헌부가 아뢰기를 대상 고형사는 헌장에 합당하지 못하고 정한 김공년은 배향관으로 재숙하지 않고도 그 이유를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채직하소서하니 형사니 대사원이 되었다. 모두 채직하라 답하였다. 충정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헌부가 허순을 이르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충정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 참판 김급핍 등이 호조판서 안당 우참찬 최숙생 우윤 허괭을 대사원에 의망하고 아뢰니 전교하기라 의망한 세 사람은 모두 헌장의 직임에 합당하다. 그러나 육경과 정부에도 합당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지금은 승지나 외관을 막론하고 모두 통정에 있는 사람으로 의망하라. 때로 특지로 재수할 수도 있으나 헌부의 장관은 다른 직임에 비할 바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전단할 수 없으니 전조의 중론을 채택하려 한다 하였다. 금핍 등이 관안을 보고 혹은 입속말로 한참 중얼거렸다. 극핍이 좌중에 말하기를 유훈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 이언호가 말하기를 병은 있으나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정랑 이효원은 반대 의사로 말하기를 병으로 지금 막 승지를 채직하였으니 주의할 수 없다 하였다. 극핍이 말하기를 성세창은 어떠한가 하니 좌우가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급급이 참이 김안로에게 말하기를 영공을 의망해야 하겠다 하고 곧 효원에게 어떠하냐니 효원은 대답하지 않고 안로는 두세 번 사양하였다. 급급이 말하기를 판서가 있었으면 영공을 의망했을 것이나 내가 감히 마음대로 의망할 수 없다 하였다. 또 한참 있다가 급급이 말하기를 대사성 정수강은 어떠한가 하니 좌우가 모두 적합하다 하였고 효원도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창백한 명망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침체하였습니다. 이 의망이 아주 합당합니다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급히 말하기를 수의에 가압하다 하니 효원은 곧 이를 받아섰다. 선사 좌랑 옥형은 곧 수강의 아들인데 자리를 피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본래 지방이 있어 두세 번씩이나 대사관에 임명되었으되 굳이 사양하여 사면되었습니다. 이제 어찌 이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한 여기에 있으니 의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극핍은 이에 사양할 필요 없다 하였으나 옥형은 말하기를 아들로서 아버지가 능히 직임을 수행하지 못할 줄 알면서 어찌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굳이 사양하니 효원이 말리면서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극핍이 말하기를 차망에는 도승지 이언호가 가합하다 하자 효원이 곧 이를 받았으니 언호는 얼굴을 붉히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급히 말하기를 주하승지 이자 또한 의망할 만하다 하자 효원은 곧 이를 받아섰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삼망이 갖추어져 아렸는데 수강에게 낙점되었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0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이유충을 공조판서로 정수강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안국을 동지 중추부사로 이창을 지평으로 최산두를 정언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안국은 경상도 권설사로 있다 가려 왔는데 그는 도의에 있었을 때에 엄격하고 정직하여 수령을 대함에 조그마한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는 일이 없으므로 한도가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송사에서만은 먼저 들은 말을 주장하고 편백되게 하여 혹 그릇 판결함이 있었으므로 고집스러운 험을 면하지 못하였다. 충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0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충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정수강이 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아들 좌랑 옥형으로 하여금 사장을 들이게 하니 전교하기라.
대사원이 병이 있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점 대사 승인이여 출사하기에 필시 병이 나은 줄 생각해서 본직에 재수한 것이다. 만약 아렌바와 같다면 헌장은 오래 배우둘 수 없는 기묘한 직이니 이조에 물으라 하니 이조가 아뢰기를 정수감은 조형에서 대신들 또한 추천한 이가 많으므로 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스스로 기력을 헤아리지 않고서야 이처럼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춘자 10월 32권 중종 13년 6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춘자 10월 32권 중종 13년 6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사이 윤임은 자질을 사칭한 주회상이 매우 크니 헌부에 옮기소서하니 잔교하기를 윤임의 이런 치우안으로 본다면 자질은 송청에 미칠 수 없는 것이은즉 사칭이 명백하다. 아렌바에 따르라 하였다. 춘자실화 32권 중종 13년 6월 2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무릇 국가는 인재를 구하는 것은 급선무로 삼고 임금은 이를 대신에게 위임하였으니 대신 또한 마땅히 오진 일을 청가하는 것을 알아 오직 수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소소한 문부 따위는 재상의 일이 아니므로 나는 자주 어진이 천망을 말해온 것인데 이른바 어진이로 천망한다는 것은 곧 왕좌될 임재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전조가 백집사에 대해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대신이 평일에 재주 있고 유능한 사람을 많이 첨가하였다면 전조가 주의할 때 반드시 인재가 궁핍하다는 개탄이 없을 것이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경외에 반드시 침체된 사람이 있을 것이니 행실과 재간을 겸비하나는 마땅히 참고하여 등용해야 합니다. 신이 아는 자를 비록 타인에게 문의하기는 하나 한두 사람의 말을 선뜻 믿을 수 없고 또한 진실로 등용한 뒤에 불합하다는 의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자주 상의 하교를 받고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독 유일의 선비일 뿐만 아니라 조정 사대부 중에 제득이 있어 널리 등용할 만한 사람은 또한 진용해야 합니다. 하고 집이 박호는 아뢰기라. 외방에서 청거된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모두 등용할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이 임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진이라면 반드시 시제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에부터 유일의 선비는 문달을 구하지 아니하니 위에 있는 이가 성심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신을 굽혀 나오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시즈러스 구함이겠습니까? 또 어진이를 첨가하더라도 그 품관에 제수되면 비록 포부가 있은들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의 현득이 있는 이라면 시즈를 불구하고 사용함이 가하다 하매 삼창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상하가 진실로 어진이를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한다면 어찌 유일할 인사가 없겠습니까? 비록 출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종이 적합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대개 출신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대현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에 구애 되겠습니까? 옛날에 주공이 성왕을 보좌할 적에 한번 밥을 먹으면서 세 번씩이나 입안의 밥을 뱉어냈고 한번 모욕하면서 세 번씩이나 머리털을 쥐고 손을 맞았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한 후에야 어진이와 능한이가 그 직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공이 황망히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은 과연 선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조사도 대신을 찾아가 보지 아니하거니와 대신 역시 조사를 찾아와 보지 않습니다. 선비가 대신을 보지 않는가다는 건 간알하는 잡류와 같이 취급되는 것을 꺼려서입니다. 대신이 마땅히 잡류를 사절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을 성심으로 구해보고 그 선을 즐기고 그 악을 규관하기를 자제와 같이 한다면 상하가 일체가 되어 치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사람이 형기되어 선한 일하기를 즐겨 할 터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무호인 세자는 도리를 아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심으로 구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사람이 같이 거처하는 뒤에 서로 알게 되는 것이니 지성으로 서로 구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공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어 선비 구하기를 이와 같이 급급히 하였다. 지금의 대신 또한 나땅히 성심으로 구하여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한다 하며 참참관 김정은 아뢰기라. 상상께서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재상 역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홍문로 같은 것은 곧 동요 중에서 자세히 알아 선출하는 것으로 이조와 의정부에서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인재를 잃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고 지사 김전은 아뢰기라. 옛말에 선을 좋아함이 천하에 우선되며 비록 소선이라도 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성훈이라는 선비에게 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훈이 숙부의 후사가 되어 집두 채를 가졌는데 그의 생부모가 집이 없자 성훈은 그 형에게 집한 채를 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이랑의 밭과 한 명의 노비를 가지고도 형제간의 송사를 하기까지 하거늘 이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하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과 성훈은 인척간이 되어서 청가하지 못하니 해조로 하여금 발탁하여 팔국분의 관직을 제수하여 풍속을 돈후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제간이 서로 송사하는 것은 혹은 조그마한 일이 균등하지 못한데 기인한데 이 사람은 집한 채를 그 형에게 주었으니 이 역시 하나의 선한 일이다. 해조로 하여금 그 인물을 상고에 쓰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무호위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충정실록 32권 충종 13년 2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최숙생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삼다. 충정실록 32권 충종 13년 2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아뢰기라 당 명왕 태종이 법을 무너뜨려 후부터 무너뜨린 후부터 환시류가 안팎을 장악하고 번진과 연관을 맺어 임금의 사정을 잘 열봄으로써 환란을 일으켰다. 당나라가 망한 것은 곧이 때문이다. 함의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라. 황맹이 한번 조정의 법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와 같은 화란이 있었으니 조정의 예법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안연덕은 아뢰기라. 조정의 예법을 준수하되 사시가 어김없듯이 하고 금속과 같이 굳게 해야 합니다. 법을 변개하려는 무리는 당시 임금의 마음을 쾌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전에 새 법을 세우는 것과 예법을 고치면 의이 석영한다 하고 또 자신 개인의 뜻으로 경솔의 예법을 고치는 자는 참한다 하였으니 되죠. 조정의 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의 석영은 의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고한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다. 그 내용을 보고하면 임금이 이를 건가하여 결재하였다. 서경은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이다. 충정실록 32권 충종 13년 2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광에서 배릉 후 슬픔이 다 가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쓸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대저 이 일은 조정조의 예사였으나 배릉한 후부터는 을의 악을 쓰지 않는 것이 옳겠다. 충정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5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시간관 정사룡이 입문하여 아뢰기라 이 글에 계집을 죽이지 아니하여 한창 자라는 초목을 꺾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송철종이 궁중에서 개미를 피하여 감히 밟지 아니하인데 정의가 강독할 때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사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정의가 이에 말하기를 이 마음을 미루어 사해의 백성에게 미치게 함이 가합니다 하였습니다. 정의가 또 시강할 때 철종이 난간에 의지하여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니 정의가 간하기를 한창 봄이 되어 선장하는 때에 자라는 초목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개미를 피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지 않는 것이 비록 소소한 일 같으나 관계되는 것이 몹시 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을 미루어 보면 비록 미미한 하나의 불과 나무라도 인정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을 구휼하는 큰 일임에랴 하였다. 기의칩은 동면하고 나오는 벌레를 말한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5일 갑오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부국 강병에 뜻을 두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호조로 하여금 못쓸 곡식을 민간에 분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쌀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 것도 실로 백성이 그 부를 축적하도록 하는 임금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군사를 강하게 하고자 하여 위호를 가설하였으되 보솔이 도리어 부족하니 이 또한 무익한 일이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고영산이 병조판사가 되었을 때 매이양 정로위를 더 설정하자고 하여 그 당시 군사의 보수리 될 자를 모두 정로위로 만들었는데 이 또한 매우 불가합니다. 그 후에는 함경도 사람으로서 정로위가 되고자 하는 자를 허락해 주자고 하였으며 별군을 보내지 않아도 군사가 능력하다 하여 처음에는 1,000명을 정하 후에 또 500명을 참가했으니 이 역시 불가합니다 하고 정은 최산도는 아뢰기를 정로위를 설치한 후부터는 사람들이 다투어 붙고자 했는데 모두 역이 없다고 합니다. 전일에 조사에 보수리 된 자가 모두 정로위가 되므로 정병 갑사로서 보수를 둔 자는 겨우 열에 두셋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병액을 허장하는 것이나 실은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춘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조가 유학 최운 이소로 참가하면서 아뢰기를 최운은 과거제를 일삼지 아니하고 도학에 독실히 뜻을 두고 청구함을 자수하고 문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버이를 섬기고 제사받들기에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소는 그 어미가 광질에 있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그 어미에게 먹였으며 그후 어미가 죽어서는 염악에서 몸소 자취하며 곧 업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아비가 죽었어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행실은 충분히 가상할 만한 것인데 대전에 이르기를 참거된 자가 시취를 거쳤거나 6품 이상 현관에 지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취재한 후에 소용한다 했습니다. 최운동은 비록 행위는 있으나 필시 시재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시재하지 않았다 하여 쓰지 아니하면 그를 내리어 인재를 구하는 뜻에 어긋나고 시재 여부를 논하지 않으면 국법에 어긋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라. 참가한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은 시제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진관 긴급히비 아뢰기라. 아침 경련에서 진강한 글에 지혜 환공의 일이 있습니다. 환공은 비록 인을 위장한 임금이나 3대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이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본을 일찍 정하지 못했으므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오랫동안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적자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어진이를 세우는 것은 곤도입니다. 의당이 일찍 선택하여 정할 것이요. 또한 민심과 물정이 귀속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옛날 성인은 임금이 자리를 물려주고 받을 즈음에 인심과 물정이 귀속하는 것을 보아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노래하며 송사를 하는 자가 요 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 임금에게 갔으며 순 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우 임금에게 갔으며 익에게 가지 않고 계에게 갔으니 과연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 관공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으로 근무를 삼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의에 빠져 들어가되 한결같이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심을 다하여 정의에 치우치지 않고 저사를 선택해 세웠다면 만대의 영혼이 힘입었을 것이니 어찌 환관이 일어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고 시도관 정응은 아뢰기라. 천한 것이 귀한 것을 괴롭히거나 작은 것이 큰 것을 능멸하는 일이 없이 귀천의 한계를 엄격히 하여 용모와 위의를 차릴 때에 절도 있는 태도로 대하면 등급이 분명하여 자연 간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부부간에도 상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반드시 적자를 빼앗게 되리니 이 일이 작은 것 같으나 실은 큰일입니다. 다시 체념하소서. 지금 그 비비 아랜바 적자를 세우는 것은 상도이고 어진이를 택하는 것은 곤도이다 했는데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사의 위망에 관계되는 것이라 어진이를 택하는 것은 부득이하는 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자가 단주나 상경과 같이 크게 무도한 자가 아니라면 세우지 못할 자에게 함부로 대의기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천지의 이기를 받아 태어났으므로 인의 예지의 덕성을 처음에는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만약 보양하고 교회하는 도리가 바르다면 어찌 그를 세우지 못하고 어진이를 택하여 세우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참청관 문건은 아뢰기라. 후세의 어진이를 세우게 된 것은 고척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적자가 있다면 마땅히 가르쳐 보도하여 덕성을 함양하여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옳거늘 어찌 그리 급히 적자를 버리고 어질지거나 나이 많은 일을 세우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 경공은 세자가 되어서 여러 아들 중에 어진 맏아들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세자가 출생하였다면 가르칠 따릅니다. 어제의 선택을 일삼겠는가? 화매 금통은 기준이 아래기라. 위 장공의 일로 보면 황공은 장공의 적자이고 공자 주우는 장공의 서자인데 그가 장공의 총애를 받고 또 병장기를 좋아하자 석자기 간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면 옳은 도리로서 가르쳐 그 좋지 못한 기미를 예방하여 사특한 데 빠지지 않게 하고 지위가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를 능가하거나 천한 자가 귀한 자를 해롭히거나 방종한 자가 정의한 자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하였는데 장공이 이를 듣지 아니하므로 주우가 끝내 황공을 죽였으니 주우가 어찌 처음부터 시해할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장공이 총애하기만 하고 제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큰 화를 빚어내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유독 주우에게만 죄가 있겠습니까? 일찍 그 등위를 밝혀서 스스로 습관이 되도록 하였어야 옳았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영관을 자주 채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전일 경연에서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 직책은 오랫동안 맡긴 뒤에야 학문이 정숙해지고 교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급급히 아뢰기라. 신이 듣건대 원자는 기도를 잘 타고났다 하니 실로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보양 대신 네 사람을 택정하였는데 혹 병이 있거나 유고하여 가르침이 열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 날마다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으나 또한 가르친다 치다 말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꼭 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이에도 좋게 취할 것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나이 젊고 단정한 조사를 택하여 혹 대신이 나오지 못할 때 나아가 가르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가 과연 책 글을 아니 보양의 일에 대해 그 방법을 다 하라. 만일 시강원을 설치한다면 당상 요자가 갖추어지리니 이제 곧 꼭 연소한 사람만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대신으로 하여 강상 가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의 병이 어찌 오래 가랴 하며 기준은 아래기라. 대신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것은 급박하게 하지 않고 여유를 두어 점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사품의 위계나 혹 당상에 오른 사람으로 학식이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자로 하여금 더 나들며 가르치게 하면 대신의 존엄한가는 가지 않으니 좋게 원자의 총명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라. 사람이 태어날 때 그 기질이 일정하지 않으나 성지의 자질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법이니 규구의 보양은 일찍부터 해야 합니다. 대신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여유를 두어 급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나라 때 정자가 태자 가르치는 법을 논하면서 사대부의 자제 중에 연수하고 영리한 자를 택하여 같이 거처하며 수업하게 하려 하였으니 대저 가르치는 도가 어찌 반드시 한길뿐이겠습니까?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6월 2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6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영사 정광패를 아르기를 지존과 지친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원자는 그늘에 미량하심으로 부득이 대궐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양궁 사이에 화합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속히 대내로 들어오게 하소서 하고 설경 이희민은 아뢰기라 예부터 양궁 사이에 변을 만난 일이 많습니다. 대신에 아랜바와 같이 속히 대내로 들어오게 하여 진내에 간격이 없게 하소서. 중국께서는 자기 소생처럼 여기고 원자도 생모처럼 여기시며 상상 역시 설아의 기르시와 그 은혜가 변치 않게 하심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광필은 아뢰기라 원승부사 신옥형이 그 아우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 신은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액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이는 곧 인륜의 큰 변괴이니 관원을 보내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6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6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6월 2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참차관 김정이 아뢰기라 옛날 천자의 세자는 장차 임금이 될 분이라 입학하여 곧 공후 경대부사의 아들과 더불어
나이로 선호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있기 때문이요. 아비가 있기 때문이요.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귀한 몸으로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천하에 주창하면 어느 누가 기꺼이 그를 본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임금의 지위는 높은 것이라 높지 못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말고 능히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자라는 존귀한 이에게 사람 섬기는 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후세 임금은 스스로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밑에 있는 신하들과는 아득하게 사이가 벌어지고 따라서 훌륭한 정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도리를 안 뒤에야 아비가 될수 있고 신하의 도리를 안 뒤에야 임금이 될수 있고 남을 섬길 줄안 뒤에야 남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니 내 자신이 능히 이와 같이 못하면서 아래 사람이 직분을 다하기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성왕이 천자가 되자 주공이 백금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같이 거처하면서 가르치게 하였으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아래 사람들과 그 정의를 서로 통하게 함이 옳은 것입니다. 옛날 임금에게는 빈객 사우가 있어 학교에 들어가면 어른들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어진이를 높이는 의리가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인조실화 32권 중종 13년 6월 28일 정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김정희 아뢰기를 인순하고 경홀이하는 패단을 벌이지 아니하면 조그만 일을 구제하려 하여도 대세가 이미 무너져 마치 물이 아래로 따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라 원제 성제 당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의 유식자가 깊이 염려해 돌아보면서 5, 6년 후에는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인재를 얻어 직책을 맡기되 삼공이 육경을 통솔하고 육경이 백관을 통솔하고 방백이 수령을 통찰하여 한 사람이 권감을 모아 잡기 때문에 마치 벼리를 들면 그 눈이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 지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상을 드리우고 가만히 앉았으되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인데 만약 주장이었고 어지럽게 되어 다잡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의정부가 지금 서사를 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있음직한데 별로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 삼공의 어진이를 얻어 백사를 통솔하게 되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인순 고의식하여 하는 일이 문부의 말단에 머문다면 무너져가는 형세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큰 난이 일어난 뒤를 당하여 성상께서 중흥하셨다고 춘추가 한창이시니 중흥하셨고 춘추가 한창이시니 이야말로 훌륭한 정치를 이루실 기회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이를 기대한 지 오랬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인사가 변천될 것이고 성상의 뜻도 점차 쇠퇴해져서 모든 일이 진취되지 못하고 날로 퇴보해 갈 것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성상의 뜻이 해이한 것을 보면 또한 반드시 스스로 게을러져 진작할 생각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훌륭히 다스릴 때가 적었거니와 지금은 바로 훌륭한 정치를 이룩할 기회입니다. 하고 검토관 기준은 아르기라 전대에 이르러서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치는 것은 과연 잘못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고쳐야 할 일이라면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인데 어찌 교착해놓고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대일이 만약 주공의 제의작과 같은 것이라면 모르겠거니와 후세의 법이 어찌 천추만대토록 폐단이 없겠습니까? 만일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시세를 알아 변통하는 것도 또한 성인의 법입니다. 근자의 성상께서 지도의 뜻을 두시기 때문에 폐단을 변혁하는 일이 또한 많습니다. 아래 사람이 성상 앞에 아랜 것이 어찌 생각하는 바 없이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분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부터 소인이 군자를 해치려 할때 덮어씌울 명목이 없으면 반드시 권력을 휘두른다 하거나 예법을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전자 경연에서 양팽손이 당실에서 일어난 환관들의 화를 논하면서 아뢰기를 태종조의 환관은 황의로 문을 지켰으며 직분도 삼품직에 오르지 않았는데 명왕이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위권을 맡겼기 때문에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옳습니다. 한 재상 안윤덕을 가리킨다. 이 의논에 부회하여 일문을 인용하여 아뢰기를 감히 자신의 뜻으로 경술이 조종의 예법을 고치는 자는 참한다 하였으니 이어지 감히 군부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림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반드시 그 시비를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다 고칠 수야 있겠습니까?
송나라 때 염락의 여러 군자들이 나와 그 당시에 등용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붕당, 소인으로 몰아서 군자를 축출하므로 민생이 날로 곤궁해지고 국가의 기맥이 날로 시들어 끝내 정강의 화를 일으켜 두 황제가 북쪽으로 잡혀갔습니다. 소인이 군자를 해친 화가 천구의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두 황제만 곤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송나라의 종실 후궁까지 남김없이 다 잡혀갔으므로 지금의 유식자들은 이를 읽을 때마다 일찍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자가 적이 없었습니다. 원컨대 상상해서 유념하소서 하였다. 증조실로 32권 중종 13년 2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흰머리가 지다. 증조실로 32권 중종 13년 2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지평 이청이 아뢰기라. 근래에 구원하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학궁에 구원하는 예는 폐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대 때는 그 임금이 현명하였을 때 이와 같이 구원하는 것은 선을 취하는 무후한 뜻에 쓰였습니다. 후세의 환영 등 삼로로 경계를 삼았으나 폐지하는 것은 몹시 불가합니다. 대저 구원하는 것이 어찌고 어진이에게만 하겠습니까? 그 말이 혹시라도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삼노에게 거론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행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구원하는 것은 곧 성대의 일이라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불가하고 또 물리가 합하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경서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은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그 소위를 말하고 위에서 채택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구원의 예를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구원할 만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다른 세대에서 구할 수는 없다. 만약 사람이 없다 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끝내 얻을 수 없으리니 선한 자라 택하여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청이 아뢰기라. 근래 풍속이 좋지 못하여 형제와 친족 간에 서로 싸우며 쟁탈하여 못할 짓이 없는가 하면 혹은 서로 해치기까지 하니 이는 모두 화목하지 못한 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상께서 솔선하시면 아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화될 것입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라.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 마음이 화합하지 못하여 부모의 문권을 훼손하기까지 하니 만약 그 조짐을 미루어 본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지난 일로 말하더라도 보성군은 주계군이 불추하다 하여 노비를 감하여 주었으나 보성은 물론 잘못이거니와 그 후에 대신들의 의논에 의해 보성의 문권을 훼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이와 같은 선사가 많이 일어났으니 그 처음은 불화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릇 부모의 문권을 훼손하는 자는 당초 부모가 문권을 만들 적에는 반감만 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훼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뒤에 실행했으니 이는 시역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곤남의 아비는 그 노비를 첩자에게 죄다 주고 곤남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 문헌이 뚜렷하므로 세조께서 대신과 의논하여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모로서는 잘못이나 부모가 그 문건을 만들 적에 방관하면서 훼손할 계책을 품은 그 아들의 마음은 더욱 잘못이다. 이와 같은 유의 송사는 일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시간관 김정국이 아뢰기라. 종실로서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면서 죄를 잊고 황예에 귀양가 있느니가 있으니 그 정상이 가긍합니다. 하고 설경 이희민은 아뢰기라. 풍속과 쟁송 등의 일은 좌우에서 이미 모두 아뢰었거니와 그 요점은 구족을 침묵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정국이 아뢰는 바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면서 먼 곳에 귀양간 자를 일부 석방하였으나 아직 석방되지 아니한 자를 신이 외방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황야에 귀양가 있은지 벌써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자라난 자식들은 초등 목수와 함께 살면서 논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그 아이를 가리키려 모 대왕을 몇 대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10년이면 천도도 변하는 법인데 어찌 이처럼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외방에서 일을 볼때 반드시 임금께서도 지친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면 우리 소명이겠는가 할 것이니 이 또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여.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구례 현감 안차순이 배산이 상이 인견하고 학교를 일으키라고 교시하였다. 차순이 아뢰기라. 신은 오랫동안 시종의 반열에 있어 자마 조정의 뜻을 알고 있으며 성상의 교시 역시 자주 들었으나 재주와 식견이 본래 용렬하여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이 일찍이 보고 듣건대 주군의 향교는 이미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이 학자로 하여금 학문에 전력하여 효제 충신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나 허다한 주현의 훈두를 어떻게 다 선택하겠습니까? 신이 만약 학문이 풍부하다면 공가에 가르칠 수 있으나 신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이 이제 노모의 병으로 인하여 업을 받아 돌아갑니다만 대개 조정의 기강이 크게 확립되고 성상의 향문이 날로 고명해지면 신이 비록 하양에 있은들 이를 들을 때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은 과연 근본이다. 조정이 바르면 백성이 스스로 그 처소를 얻으리라 하였다. 차순이 아뢰기라 근사록은 여염해서 얻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옛사람이 이 책에 대해 궁벽한 시골에서 늦게 학문에 힘쓰려 하나 어진 사우가 없을 경우 이 책을 구해 읽으면 도의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하는 고을에는 간제와 종이가 있으니 많이 인출한다면 그도 사람만 얻어보게 될뿐 아니라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사록은 과연 성현의 기묘한 말이다. 그한 책을 가지고 인쇄하여 다른 지방에까지 반포한다면 그 이익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윤임을 추국하여 사형으로 조율하니 전교하기라. 윤임이 자지를 하칭하였으니 그저가 중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으니 사형을 감하여 장 일백을 속하게 하고 관작을 삭탈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9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조사의 통사 돈 백형이 먼저 와서 태황 태후의 부엄을 아뢰니 정조시 3일을 명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선왕조에서는 황태후에 대해서는 거예하였으나 태황 태후에 대해서는 거예하지 아니하였으니 두 상사의 차이가 있는가 하며 영의정 전광필 등이 아뢰기를 태황 태후와 황태후에 어찌 차등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예도는 군상을 위하는 일이라 부득이 세종조의 예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문에 부합됩니다. 했다. 상의 종친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에서 공림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3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묘시 초에 상이 공림 예를 행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우가 아뢰기라 신은 상관과 뜻이 맞지 않아 지게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지금 의성이 남치원의 일로 그 종을 두 차례나 형문하였는데 이건 역시 헌장의 뜻이 아니니 이일 역시 같이 처결하기 어렵습니다. 신 자치의 아내를 결정한 일은 어느 권한의 경연에서 아린 것인지 알수 없으나 후에 다시 상고해보니 선대에서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후에 이 뜻을 아뢰고자 하다가 아뢰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죄가 됩니다. 신을 속히 채직하소서하고 헌납 김인손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지평으로 있을 때 신수린의 차를 추국하면서 그 노보까지 아울러 주문하였는데 대사헌이 경연에서 불가하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들으니 대사헌이 평일에 또한 사사로이 논하였다고 합니다. 대관은 일체인 만큼 직에 있을 수 없어 감히 비엄합니다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유님이 자지를 사칭한 것은 그 죄가 큰데 장속의 관장만 삭탈하였습니다. 예부터 소인이 군금을 가탁함으로써 국사가 따라서 잘못되는 것인데 하물며 유님이 외척에 속한 것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청리의 사람은 비록 엄격히 제재해도 간혹 그를 의지하여 이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데 더구나 이와 같이 대한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율문에 의해 취죄하소서 하니 이우에게 전교하기를
모든 성사에서 주인의 일로 꼭그 노복을 주문할 필요는 없으나 규문에 이런 달리 할수 없어서 부득이 그 노복을 주문하는 것이다. 남치원의 노복 석종을 또한 추구할 것이며 신자치의 처에 대해서는 조정조에서 결정한 일이 없으니 이를 건의한 자는 채직하라. 지평은 즉시 말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역시 불과하다. 대사원이 경인에서 이 일을 말할 때 만약 그러다고 생각하였으면 분명하게 말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신이 또한 윤씨형의 노복을 주문했다고 해서 한갓 대간 등으로 하여금 직에 있기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처치를 어렵게 하였으니 이 또한 내 마음에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하고 인손에게 전교하기를 성씨의 결장은 너가 채직된 뒤에 있었고 노복을 주문한 것은 규문 내의 은밀한 일이라 부득이 그 노복을 주문하였으니 하였으니 귀염하지 말라 하고 헌부에 전교하기를 유님이 망령되이 자제를 일컬은 것은 내가 깊이 어찌 실정과 법을 헤아리지 않고 정했겠는가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지금 지비 등을 채직하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대간의 진탄은 조정에 관계되어 몹시 커서 조그만 과실을 돌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저 신수린의 처를 결정한 일은 법률에 대해서도 어긋남이 없거니와 그 당시 또한 성상의 말씀도 그러하였으니 이 일이 어찌 그렇게 심한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대사원도 또한 경련해서 전 대간을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자치의 처에 대한 결재사는 잘못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간 역시 이와 같이 듣고 아랜 것이지 고의로 기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풍문한 일을 대간에서 즐겨 관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니 이 패단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선 최숙생은 아뢰기를 노주관에서 추국한 일과 사족 분녀에 대해 결정한 일은 후일의 패단으로 생각하여 경련해서 아뢰었으나 그 말의 시비가 과연 분명하지 못하여 상하이가 모두 의심을 품게 되었으니 이는 곧 신의 과실입니다. 어찌 안일하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광조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대간이 지금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비염하기를 그와 같이 고집하며 그 형세가 행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물러간 뒤에 다시 정사하는 것은 뭔가 생각한 것이 있어서 다시 아랜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내가 허락하였다. 지금 비록 행공하라고 명하였으나 쓰니 그가 직에 넣을런지의 여부는 알수 없다 하고 숙생에게 전교하기를 동료끼리 작은 일 앞에서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이 풍습이 되었다. 증언의 일은 그러하지 뭐 않다고 하니 경은 비염하지 말라 했다. 숙생이 다시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이 그 예를 행하고 사정전에 들어와 백포를 벗고 길복을 입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날 미명의 승지 이언호이자 한효원 김정 문건 신공재가 사정문 밖에 모여 앉아 의논하기를 복을 벗으니 실로 미안하다 하고 곧 이어 아뢰기를 태황태후를 위한 그에 대한 제도는 본래 의주에 실려있지 아니하고 다만 황제에 대한 그의 예절만 있습니다. 그 의주에 보면 처음 황제의 상사를 들으면 곧 변복하고 4일 만에 성복, 최복을 가리킨다 하며 그후 제3일 아침에 길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어제 예조는 필시 이 조례를 근거해 아래였을 것이나 황제의 상사에는 성복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3일 아침에 길복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복만 할 뿐이니 3일에 다 채울 수는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예조가 와서 이 일을 아랠 때는 신등이 퇴청한 뒤였기 때문에 아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에 하문하시고 겸하여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예조가 와서 이 일을 아랠 적에 내 생각에는 폐시의 조정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고 아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고 하였는데 지금 승지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주소를 보내서 정부에 물어보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에 주서 권운이 수의하여 회개하기를 영의정 정광필 조아의정 신용계 등의 말이
어제 예조의 살인 것은 신등도 참여하고 듣고 의정한 것이다. 오늘 아침 공림한 후에 흰옷을 벗지 않는다면 그 후 복을 벗는 절차가 어렵게 된다. 대저 부모의 상사에도 역시 첫 기제 후에 양복을 입고 두 번째 기제 후에 단복을 입고 담제 후에 길복을 입는다. 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 절차가 어렵게 되어 소복을 벗더라도 슬픔이 다가시지 않으니 무릇 종조와 도륙을 금지하는 것과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을 오늘로 끝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3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저작 이희민이 홍문관에서 송조의 명신언행록의 중의 고사를 상고하여 부전에 붙여 입계하기라. 이와 같은 사례는 쉽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이에 의해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송인종이 성하하였을 때 관리가 승복한 지 3일 아침에 대개 그 유조에 3일만 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윤이 복을 벗으려 하니 정자가 말하기라 불가하다. 오늘 아침에 복을 벗으면 복을 입은 것이 겨우 이틀밖에 안 된다 하였습니다. 부윤이 대로 하여 복을 벗으려 하자 정자가 말하기를 공은 자신이나 벗으라. 나는 밤이 되지 않으면 벗지 않겠다 하니 부중이 서로 바라보며 감히 벗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아린 고사에 따라 시행할 것이니 이것을 다시 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주서가 또 수의하여 아뢰기를 두 재상이 이는 줄례에 의한 것이니 마땅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공림 예를 행한 후에 복을 벗지 아니하면 적당한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공림 예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 집에서 복을 벗을 것이니 이것 역시 불가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또 공림 예를 행하고 복을 벗으면 4일이 되니 더욱 불가합니다. 또 정자가 3일 내에 복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정자 자신이 조정에서 모시던 신하로서 비록 조정 밖에 있으나 차마 빨리 복을 벗을 수 없어서입니다. 이는 특별히 일시적인 일인 만큼 이 준례를 따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참교하기라. 대신에 말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32권 중조 13년 3월 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간 공설인 장량 유옥 민수천 지평 이청 정은 최산도 양팽손이 아리기라. 어제 집이 받고 지평 이후 헌납 김인손이 선왕조 때 신자치처의 결재한 일을 잘못 인용한 데 대하여 하교하시기를 망언한 대간을 당장 채직하라 하니 이 일은 매우 잘못입니다. 그 하교하신 말씀과 채직을 명하신 일은 모두 관대한 처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대간의 소행이 혹시라도 사정을 두었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대간도 그 허물을 면치 못하겠지만 이 일은 어쩌다 잘못 전해들은 것으로 어찌 일호라도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허물로 삼아 지나간 일을 추론하여 채직한다면 대간이 어찌 안심하겠으며 또 누가 감히 말을 다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지금 아랜 의도를 보니 내가 적발하여 채직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으나 이 어찌 이 패단이 회포를 진술을 하지 못하게까지 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 32권 중종 13년 3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님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근자의 나라 사람들이 상국에 왕래하면서 검언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 것을 국가에서 엄법으로 금지하나 또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무판 물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야 비록 아래 사람을 금하려고 한들 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용으로 부득이 궁각, 서책, 약재 등의 물건 같은 것을 무역하지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 나머지는 의당 토산물을 쓸 것이요 꼭 외국의 물건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요님의 죄는 사죄이다. 그러나 어찌 위까지 하겠는가? 법률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당물을 무역하는 일은 근자에 너무 지나치게 많다. 조정이 이미 의논을 거쳐 법을 정하였으니 더 이상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또 나라에서 사용할 공문은 상의원과 제의원감이 그 국용을 계산하여 불가피 쓰지 않을 수 없는 물건만 무역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 32권 중종 13년 3월 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가당한 인물은 작업에 관계없이 발탁하여 임명하는 것이니 정응은 2급을 띄어 지평으로 삼고 기준은 1급을 띄어 올리어 부교리로 삼는 것이 좋겠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3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유담년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정수광을 동지 성균 관사로 정충량을 사헌부 지비로 정응을 지평으로 유용근을 사관은 헌납으로 기준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윤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윤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수리 앞에 나타나 상언하는 자로서 만약 부실한 실정을 월수하는 자는 의당 처벌해야 하나 어찌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없겠는가? 주문하여 취재하지 말라. 윤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님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라. 당물을 무역하는 것은 비록 그 숫자를 감축하였으나 진발의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개 나라에서 무역하는 길을 터놓으면 비록 아래 사람들을 금지하고 자여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산이 많아 상국의 산물을 무역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상께서 일체 무역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간운이 또 아뢰기라. 평안도는 다른 도와 달려서 변방의 소식과 사명이 왕래하는 것으로 가장 요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동 찰방은 그 직임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찰방 김사결이 어찌 그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회사에서 무역하는 당물은 의리에 의해 쓰는 곳이 많아 조신과 연향과 융복의 거독 같은 것을 금하지 않으니 당물을 일체 쓰지 않기는 어렵다. 김사결은 채직하라 하였다. 진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한승급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에 전교하기라. 정성을 두는 것은 나라의 치란에 관계되는 것이라 예로부터 제왕은 이를 신중히 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 밑에 내가 즉위한 지 12여 년에 치적을 보지 못하니 상업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한 말이 있는데 도승지 이언호 등이 아뢰기를 황녀 이하 17자를 만약 대신이 보면 안심하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비록 이 말이 없더라도 상하이 물리가 접속되니 삭제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잘 다스림을 구함에 간절함을 보인 것일 따름이다. 과연 정원의 말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늘의 정승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었으되 즉시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한 것은 어렵고 신중해서이다. 옛말에 삼공은 자리를 꼭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적격자로 할 것이다 하였으니 비록 의논을 갖추기에 급급할 것은 아니나 한 사람이라도 어진 재상을 얻으면 만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니 널리 수의하라 하였다. 이는 곧 어제이다. 진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진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전의 탄일 하례를 권정례로 행하다. 진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선 최숙생 대사관 김양진 사관 공설인 장녕 유옥 민수천 지평 이청 정은 최산두가 아뢰기라. 오늘 정성을 뽑는 자리에 대간도 들어와 의논에 참여하라고 하셨으나 대개 그 직임에 마땅하지 못한 사람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탄핵하는 것이 대간의 책임이지만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대간의 소임이 아니니 신등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을 뽑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중의를 듣고자 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언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진조실의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조광조 직제학 윤원필 전한 김정국 은교 정사령 부은교 신광한 부교리 임권 기준 저작 이희민이 아뢰기라. 오늘 정성을 뽑음에 있어 신등에게도 그 의논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나 정성을 뽑음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라 신등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상께서 어찌 그 가당한 사람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전에 대신이 청간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의 가업한 자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시 대신으로 하여금 서너 명을 참가하게 하여 그 행적을 서서히 살핀 뒤에 참작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정성을 뽑는 일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요즘 경연에서 멀리 중위를 도로 정하려고 하기에 시종에게 널리 물으려 하였다. 지금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신 6조와 한승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나은 제기사 전교하였다. 복천사의 누비 80구를 성경관에 주라. 진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종각별 조하의정 신용계 예조판서 권기훈 병조판서 장순손 호조판서 안당 홍조판서 이효청 예조참판 조우계상 공조참판 손주 호조참판 이자견 형조참판 김당 예조참판 김급비 한승 조하윤 경세창 우윤 허괭 형조참의 김말문 공조참의 홍경림 예조참의 김안로 병조참의 조방은 예조참의 이성동 등이 빈청에 모이자 도승지 이언호가 정성을 뽑는 교우실을 온 조화 중에 두루 보였다. 용계가 교사를 읽다가 어진 정성 한 사람만 얻으면 만사가 다잘 된다는 대목에 이르러 그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불평한 표정을 사색에 나타내고 곧 광필에게 말하기를 과연 정성 하나만 어진 사람을 얻으면 만사가 다잘 해결될까 하였다. 두 정성이 교사를 보고 모두 불평한 안색을 지었다. 드디어 같이 의논에 아뢰기를 신 등이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중한 지위에 무릅쓰고 있습니다. 성상은 이도가 널리 조정의 의논을 거쳐 하나의 어진 정성을 두고자 하는 것은 실로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조정조에서는 정성을 뽑는 문의가 군료에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허종이 정성으로 있을 때 타인과 의논하지 않고 홀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의논이란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널리 의논하되 그 의논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추천받은 자가 열 사람 모두 정성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그 의논이 경사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도리이나 그 문의가 육계까지만 미치면 물정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두 정성에게 전교하기라.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조정조가 하던 일이 아니요. 의논 또 일치하지 않으면 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육경 이상에게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권균 장춘순 안당 요청이 또 아뢰기라. 정성을 뽑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신등이 감히 참여할 바 아닙니다. 조정조에서도 삼공 이하에게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논에는 참여시키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옛일이 그와 같으니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우부승지 문건이 의정부가 조록한 바 자신의 범죄하거나 연좌된 종실로서 분배되었거나 금고된 사람들의 단자를 두 정성에게 보이고 석방 여부를 뜻을 물었는데 두 정성이 아뢰기를 이유 이어 이전 이영 등의 자손을 석방하면 석방된 자는 적으나 성은은 증할 것입니다. 다만 조종조의 중죄를 지은 사람은 신등이 감히 경솔히 의논할 바 아닙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연좌된 사람들이 이런 조종조의 중죄를 졌으니 내가 감히 경솔히 놓아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조부의 일을 자손이 알지 못할 터이니 그 존모를 추세하여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전조실화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두 정성에게 전교하기를 요님이 자질을 사칭한 일에 대해 헌부에서 교율로 결정하였는데 내 생각엔 다만 언담 사이에 나왔을 뿐 행동한 것이 없다고 여겨 장일백에 속하고 고우신은 모두 삭탈하게 하였더니 대가는 내가 청리의 사람을 용서하였다 하여 법률대로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임은 청리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범하였다면 법률대로 처벌하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실정과 법을 맞게 하겠는가 하니 두 정성이 회개하기를 유님의 처사는 나쁘다 하겠거니와 대간이 처벌하기를 청한 뜻은 또한 뒷날의 청리의 폐단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방으로 찬축하는 데 그치면 간음을 따르는 뜻을 보일 수 있으니 실정과 법에 맞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하여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5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두 정성이 정성을 삼을 만한 자를 의논하여 김전 이기맹 남곤을 서게 하기라. 김전은 전에 서계하였는데도 신 등의 뜻이 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서계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정승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으므로 내 또한 늘 이를 생각하였거니와 서계한 세 사람 모두가 가합하다. 그러나 나도 생각이 있으니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접판사 안당이 상업에 적합한데 대신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며 두 정성이 아뢰기를
상상의 학요가 지당합니다. 만약에 그 위차를 따지지 않는다면 어찌 한두 사람의 것일 뿐이겠습니까? 신등은 조정조에서는 정성을 결정할 적에 위차로 승급하고 엽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 정교하였다. 엽등은 등급을 건너뛰는 것이다. 증조실호 32권 증종 13년 3월 5일 갑진 9번째 기사. 대간이 유님의 일과 당무를 무역하지 말라는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님의 일은 나도 몹시 나쁘게 여기는 어떻게 법대로 처벌하겠는가? 두 3년의 죄를 더하라.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호 32권 증종 13년 3월 5일 갑진 10번째 기사. 태백이 지연하다. 진조실호 32권 증종 13년 3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우참찬 유담년이 쇠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진조실호 32권 증종 13년 6월 3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라 유님에게 비록 도 3년의 주의를 더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벼이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 처벌하소서 하고 또 당무를 무역하지 말라는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